안녕하세요, 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팥병류씨, 논산시 병조 성지공 윤돈과 그의 아들 참판공 윤창세묘에 이어서 문정공파의 파조 팔송 윤왕의 묘지까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문정공파 파조 팔송 윤왕은 윤훈거, 윤순거, 윤상거, 윤문거, 윤선거, 윤민거, 윤경거, 윤식어 등 팔구라고 불리는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팔구라고 불리는 아들 팔형제 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는 사남 윤문거의 후손이라고 해서 윤문거의 묘도 찾아가서 살펴봤지만 명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조부, 증조부, 주보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대전공원 묘원을 찾아왔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선대묘는 미역 뒤편에 세운 산봉우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산줄기를 따라가다가 제일 끝자락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귀퉁이에 있는 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선대묘인데요. 작은 빗돌에 팥병류씨 문정공파 33세손 윤호병 가정묘지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한 분만 이곳에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화장을 해서 여러분을 함께 모신 가정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09년 3월 말에 도성년 구암리 태봉에서 이장을 했다고 된 것을 감안하면 이곳에 모신 지 약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가 대검찰청 범죄정보 2 담당원이었던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에 35세 윤석이라 되는 것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와 같은 석자 학렬로 보이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는 팥병류씨 35세 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봤던 33세 손 윤호 조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31세 손 윤자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가 35세 손이므로 31세 선 윤자는 4대 선조, 즉 고조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에서 이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2세 윤상이라 되어 있는 분은 증조부로 보이는데요.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에서 이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고조부와 증조부 2대 정도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미역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귀퉁이 쪽으로 돌출된 산줄기가 있고 그리고 바로 또 돌출된 작은 산줄기도 있으며 또 이곳으로 돌출된 작은 산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약간 돌출된 산줄기도 있습니다. 또한 미역 우측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도 있습니다. 즉 이곳에 세운 산봉우리에서 길게 뻗어나가다가 갈라진 산줄기가 이곳으로 뻗어내리고 또 이곳으로 뻗어내리는데요. 이와 같이 뻗어내리는 큰 산줄기에서 다시 갈라진 후 이와 같이 세 곳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작은 산줄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줄기들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선대묘를 통과한 후 밑으로 돌출된 산줄기는 없습니다.
즉, 저 위쪽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좌측에 모셔져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선대 묘지와 우측에 있는 소나무 가운데 부분으로 산줄기가 뻗어내려가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선대면은 산줄기 등성이를 타지 못한, 즉 맥로의 중심에서 벗어난 산줄기의 측면이거나 산줄과 산줄기 사이 골짜기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택풍수질의 근간인 동기감흥은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선대의 유골이나 흉지에 안장되어 있는 선대의 유골이 느끼는 감흥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대의 유골과 지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후손의 연결고리가 바로 동기감흥이고, 이 동기감흥이 음택풍수, 즉 묘지풍수의 근간이므로 선대의 유골은 묘지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조부모나 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는 모두 열을 가해서 동기감흥의 요체인 유골을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대의 유골이 느끼는 감흥에 의한 동기감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내서 맥을 타지 못한 곳에 유골함을 안치한 이 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풍수지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일반인들이나 풍수지리를 공부했다 손치더라도 혈이 맺힌 명당을 특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혈이 맺힌 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대의 묘를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하면 재벌이나 장관, 대통령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나 남들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풍수지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듯이 선대유골을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했다고 해서 재벌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천명을 타고나는데요. 혈이 맺힌 명당, 즉 지중해 왕인 명당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군계일학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날 확률이 높아서 재벌이 될 확률도 높고 장관이나 대통령이 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수차례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명당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저마다 각자 주어진 천명을 타고나는데요. 명당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명당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각자 주어진 천명, 즉 선천에 따라 이런저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대의 유골을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했을 때는 편안하고 대체로 순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만, 선대의 유골을 흉지에 매장을 했을 때는 삶이 굴곡지고 끊임없이 구설에 시달리면서 평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즉 후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서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 군계일학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등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대를 모두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묘지로 인한 기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펼칠지 풍수적 관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첫째,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화장을 해온 외국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인물도 나온다면서 풍수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화장률이 90%를 넘고 있는 추세라서 화장을 하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선대묘를 화장을 하면 선대묘로 인한 좋은 영향도 기대하기 어렵고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같은 경우도 선대묘지로 인한 흉이 없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타고난 천명의 준한 앞날이 펼쳐질 것입니다.